올해가 광복 70주년의 해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영화 암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거웠어요. 천만 관객 돌파했으니까요. 그 천만의 관심이 그대로 이곳으로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개막하는 DMZ 국제 다큐 영화제.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영화제인데요. 광복 70주년 특별전이 열린다고 해서 더욱 화제입니다. 집행위원장이 배우 조재현 씨세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조재현 씨 직접 만나보죠. 아, 조재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입니다. 오늘은 위원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네요. 저 우선 축하 인사부터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드라마 펀치로 방송 대상 타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축하를 받겠습니다. 그 펀치라는 드라마인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짜장면 먹는 모습까지도 저렇게 카리스마가 뚝뚝 떨어지냐. 정말 조재현이란 배우 연기 괴물이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 아시죠? 아, 제가 원래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짜장면을 좋아하고 극중 캐릭터가 어렸을 때 좀 불우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캐릭터상 짜장면을 좀 그런 친구들이 보면 좀 식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못 먹었던 친구들이 못 먹었다가 나중에 아마, 성공한. 네. 그래서 아마 좀 짜장면을 먹더라도 좀 개걸스럽게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짜장면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게 방송국에서 만든 짜장면이라 많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순간 자동으로 목 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짜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네. 어쩌면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그런 짜장을 가지고도 연기를 잘하시는지 대단하세요. 네.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연기하느라 뭐 TV 예능 프로도 출연하시고 굉장히 바쁘신데 영화제 집행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처음에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런 제안을 해오셨어요. 아 먼저.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영화제를 많이 준비 없이 시작해서. 예예. 소리 소문 없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영화제를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처음에 이제 거부를 했어요. 예예. 거절했는데 주변에 이제 다른 부산 영화제 관계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난 뒤에 굉장히 필요한 영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가 경험이 있는 우리 영화제 부산 영화제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하겠다. 한번 해봐라라고 저한테 또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에 좀 어렵게 시작을 했었죠. 그렇고 그런 영화제가 아닌 뭔가 의미가 있는 영화제. 내가 가서 좀 그렇죠. 발벗고 도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일단은 DMZ와 이 다큐와 만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오프라인 속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꼭 필요한 영화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DMZ에서 정말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겁니까? 개막식을 하고요. 개막식을. 상영은 일산하고 파주에서 합니다. 아, 그 근처에서. 파주시에서 합니다. 조재현 씨, 근데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영화제 이름이 부산 영화제, 칸 영화제 이런 게 아니라 DMZ 영화제다 보니까 왠지 좀 딱딱할 것 같고 너무 진지할 것 같고 거리가 좀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성격이 어때요, 그렇구나. 영화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영화제예요, 그러면은? 평화, 생명, 소통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의 경쟁 부분이 있고요. 아.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 영화제에서 했던 제작 지원을 했고 관객상을 받았던 작품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거든요. 아, 그 영화가 여기 출신이군요. 네, 여기 태생입니다. 그렇군요, DMZ 그렇군요. 다큐 영화제 태생입니다. DMZ 다큐 영화제가 없었으면 그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야, 그 대작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제 출신 작품 중에 그만큼 흥행을 거둔 작품은 없습니다. 그것도 독립 영화가.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영화제가, 대단한 영화제네요, 이거 듣다 보니까. 엄청난 영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재현 씨. 대다수의 관객분들이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 때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이 영화제는. 뭐 내친 김에 자랑 좀 더 해주시죠. 이번에는 총 몇 편이나 상영됩니까? 이번에는 43개국에서 102편이 출품합니다. 그 중에서
다 소개는 지금 못해 주실 테고 그렇죠. 이 영화만큼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조재현이 강추합니다 하는 영화 한 편만 골라주신다면 딱 한 편입니까? 딱 한 편 해야 됩니까? 두 편까지는 두 편 괜찮습니다. 두 편 괜찮아요. 먼저 개막작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막작? 개막작이 이번에 예. 이제 광복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섹션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예. 그중에서 한 편을 뽑았습니다. 제목이 나는 선무다. 라는 작품인데요. 나는 선무다. 선무다. I am 선무. 한국에 와서 탈북 화가인데요. 예. 한국에 와서 이름을 지었어요. 선이 없다. 선의 경계를 없애고 싶다. 아그 의미죠, 그러니까 네. 남북의 선을 선무. 경계가 나는 없다. 나는 선이 없다. 아, 그런 영화. 그 선무. 네. 여기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그래서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는 선보다 이 감독이 미국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아담 쇼버그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탈북 화가가 한국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그것도 네. 중국 가서 전시하면서 네. 겪는 그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예. 작품 활동을 하는 그 선물을 발로 한 영화입니다. 예, 예. 자, 그 영화 하나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이제 우리나라 임정아 감독이 만든 건데. 뚜루 잊혀진 꿈의 기억이란 뚜루 잊혀진 꿈의 기억. 잊혀진 꿈의 기억. 이 한국 남자 주인공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 인물이 암 말기 환자입니다. 친구가 젊은 친구가 내가 아직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는 걸 희망을 갖고 2,600km를 도전하는. 와 실제 네. 이야기인 거잖아요. 다큐잖아요. 다큐죠. 예. 아, 2,600km. 근데 결국 예 결국 그 영화에서 이제. 운명을 이제 달리하게 됩니다.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 과정까지 네. 다 담겨 있습니까? 네, 네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영화. 그래요. DMZ 영화제. 잘하시고 얼른 버스 타셔야겠네요. 개막식장으로 가는 버스. 예, 예. 지금 개막식으로 좀 가야 됩니다. 지금 서둘러 가야 됩니다. 북적북적 축제 같은 영화제로 아주 성공리에 대성황리에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구경 갈게요. 진짜로 지금 하신 말씀 지킬 수 있으세요? 아, 진짜 가면 계시는 겁니까? 아니, 전 있습니다. 네. 웃지 마시고요. 주말에 가겠습니다. 주말에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세요. 예, 네, 예. 아, 조재현 네. 집행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유쾌한 시간.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오늘 개막합니다. 조재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